폭염에 코로나 유행까지 겹치면서 장보러 나가는 대신 신선식품 배달시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배송지 창호나 배달 지연으로 식품이 변질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환불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주문을 할 때 현관 앞에 배달을 요청했는데 배달원이 공동 현관 앞에 물건을 놓고 가서 식품이 변질됐다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신선식품 새벽 배송을 하는 국내 대표 업체 두 곳의 약관을 비교해봤는데요. A 업체는 비밀번호 오기 같은 소비자 실수가 있어도 엉뚱한 데 배송됐거나 식품이 상하면 30일 내에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B 업체의 신선식품 새벽 배송, 매달 이용료를 내는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사과랑 오렌지 박스를 켰는데 코실 앞에다가도 안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공동현관에 나왔다고 진짜로 와가지고 이제 환불 받았죠. B 업체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주문할 때 비밀번호를 잘못 표기하면 공동현관이나 경비실 앞에 배송될 수 있다고 미리 고지하고 있습니다. 고객 실수나 착오로 배송 장소가 달라진 것만으로는 환불이 어렵다는 건데요. 다만 배송 장소가 달라져서 식품이 상했을 땐 고객의 과실을 추가로 검토해서 환불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업체의 직배송이 아닌 우체국을 이용할 때는 환불 규정 어떻게 될까요? 신선식품에 적합한 포장을 했다면 국회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드리고 있고요. 우체국은 물건 접수 다음 날까지 배달을 완료하는 게 원칙이라서 그 이후로 배달돼서 변질이 됐다면 주문자가 최대 50만 원까지 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우체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